시장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의 왓츠업 함께 이어갈 텐데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모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실적 발표가 줄줄이 네. 기업들이 나왔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됐고 또 연준에서 베이지북을 공개를 네. 했습니다. 근데 베이지북에 이 경기 회복 속도가 약간 둔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네. 이야기들이 나와요.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안 썼어요. 그런데 네. 9월 달에 나왔을 때는 다운시프트라는 얘기를 썼어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뭐 둔화되고 있다는 느낌인데 이번에는 참 희한한 단어들을 써서 좀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되는. 뭘까요? Modest to moderate. 다 한국말로 하면 보통에서 보통으로 간 거예요. 네. 근데 modest하고 이제 moderate를 이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데 네. modest는 이 올라가는 부분, 올라가서 중간이 된 부분. moderate는 내려와서 중간이 된 부분. 그러니까 그 아주 뉘앙스가 굉장히 다른 그러게요. 부분인데 일단 이제 중간 속도로 갔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첫 줄에 나옵니다. 첫 줄에 나오면서 뭐 이런 어떤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뭐 표현 자체를 안 쓰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네네. 공급만 붕괴한 부분, 그다음에 고용 문제, 인력 부족 얘기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코로나19의 이제 변이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성장 속도가 느려졌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뭐 이 다운시프트라는 얘기를 안 썼냐? 소비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뭐 그런 면들이 있으면서도 제조업이 계속 받쳐주는 부분, 적당한 수준의 성장을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네. 그다음에 이제 부담이 됐던 부동산은 좀 다 이제 조금 둔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괜찮은데 지금 뭐 제 눈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이제 노동력 부족 상태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자동화 기계들을 많이 오는데 결국 이것이 임금 인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이제 임금이 올라간다는 건 인플레이션을 뭐 애들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노동에서 고용에서의 임금 인상 요인들을 짚어냈고요. 그다음에 상품, 그다음에 원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에 의한 가격 상승. 뭐 이거는 뭐 공급망 뭐 그다음에 병목 현상 이런 것들하고 겹쳐지면서 우리에게 인플레이션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나 기업들은 이런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에 지금 이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 12개월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는데 자, 9월하고 10월하고 이 보고서에서 가장 틀린 것은 뭐냐면요. 베이지북은 섹션이 3개예요. 뭐 오버럴 액티비티 그다음에 고용 그다음에 물가 이렇게 나오는데 물가에서가 재미난 얘기입니다. 네. 9월 달에는 반반 그러니까 12개 지역을 지금 체크를 해서 이걸 내놓잖아요. 반반의 비율로 물가가 오르고 내렸는데 10월 달에 나온 것은 전주에서 전 지역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금 어떤 징후에 대한 포착이 분명히 10월 달 부분들 10월 보고서에는 담겨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베이지북을 들고서 네. 11월 2일 날 시작하는 FOMC 회의에 네. 이 베이지북이 어떤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상한 건 11월 2일부터 3일까지 하는 FOMC에서 테이퍼링을 이제 완전히 굳히는 네. 그런 회의가 나올 텐데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테이퍼링을 굳히는데 충분한 보고서냐 아니냐. 충분한 보고서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11월 2일, 3일에 테이퍼링이 결정이 되면 네.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 뭐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는 차원에서는 호재지만 어떤 테이퍼링이라는 무거운 주제가 그렇죠. 들어왔을 때 이 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저는 불확실성 해소에 조금 더 방점을 둬서 모멘텀을 찾아갈 수 있는 또 호재로
증시에서는 이것을 해석하지 않겠느냐 이런 뭐 전망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베이지북이 어쨌든 11월에 열릴 FOMC 회의에 뭔가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다. 11월에 FOMC에서 결국에는 이 테이퍼링에 관련된 시작을 알릴 것이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네.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진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근데 어쨌거나 지금 뭐 좋은 뉴스는 오늘 장이 뭐 그나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9월 달에 베이지북 나갔을 때는 굉장히 장에 충격을 줬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때는 뭐 잘 아시겠지만 8월 달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고용 동향 나온 것까지 합해서 나왔지만 지금은 고용 부분에서도 뭐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물가는 이제 이미 우리가 학습 효과로 아 이거 올라가는구나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1월 2일 날 FOMC의 테이퍼링 이러면 굳은 자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과연 FOMC 회의에서 실제로 테이퍼링과 관련된 시작 이야기를 꺼낼지 이제 뭐 거의 약간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그리고 시장이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겠죠.